로고 디자이너 원형 소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퍼 굴을 하나 만듭니다. 탑뷰에서 그려볼게요. 이때 라디우스는 70, 위드 세그먼트에 16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. 16은 위도 이렇게 위도 경도 방면, 즉 얘가 이렇게 빙그르 돌아갔을 때 경도 방면으로 연력석 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. 탑에서 봤을 때 16각형으로 되겠다는 얘기고요. 자, 모디파이 가겠습니다. 에디트 폴리. 이때요. 버텍스를 선택하시는데 이때 소프트 셀렉션을 펼치셔서 유즈 소프트 셀렉션 폴오프가 범위입니다. 100 주시고요. 제 프론트 뷰에서 제일 위에 바로 밑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셔서 자, 얘를 Y축으로 살짝 내려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는 퍼스펙티브 뷰에 오셔가지고요. 방금 선택했던 점 바로 밑에 버텍스를 선택하시고, 왜냐면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 도대체 어떤 버텍스인지 선택하기가 곤란해요.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을 했는데요. 이때 버텍스를 선택하려면 있지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F4가 이렇게 켜져 있어야 선택이 편리하겠죠? 프론트 뷰에서 다시 또 좀 내려주시고 다시 또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 다음 버텍스 선택 잡으시고 프론트 뷰에서 또 좀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모양을 수정하십니다. 그리고 레프트 뷰에 와서도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버텍스들을 조금씩 조절해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하시고 다시 모양을 이렇게 잡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요. 좋습니다. 위치를 잡았는데 아랫부분이 뾰족하네요. 그래서 레프트 뷰에 하셔도 되고 프론트 뷰에 하셔도 되고요. 얘를 살짝 맨 밑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해서 살짝 올려서 좀 납작해지도록 밑면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서브 셀렉트에서 빠져나오시고요. 요 오브젝트에 에디트 지오미트리라는 파라미터스에 보면 M 스무스, 메쉬 스무스를 말합니다. 세팅 버튼 누르셔서 얘를 어플라이 한번 누르면 한번 적용, OK를 한번 더 눌러주면 두 번이 적용되면서 대화 상자를 닫아주는 형태네요. 자,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고요. 여기서 쉐입을 추출해 보겠습니다. 셀렉션을 있지에 가셔서 자, 탑뷰에서 보십니다. 이렇게 자, 탑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볼까요? 전체 크게 보는 상태에서 자, 보세요. 수직으로 있지들을 선택 잡으시고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자, 수평으로도 추가 선택을 잡습니다. 자, 이때요. 자, 보세요. 윈도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널찍하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세한 선택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겠어요. 자, 수직으로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평으로 십자 모양이 되도록 선들을 선택 잡았습니다. 자, 얘를 에디트 이지스의 파라미터스에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요. 쉐입 0, 1이 스무스 오케이. 자, 서브 셀렉트를 빈 공간 눌러서 일단 푸시고 전체 뷰로 오겠습니다. 퍼스펙티브 뷰에서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라인을 하나 더 추출해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원하는 있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루프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이 루프라는 명령은 이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. 자,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. 루프. 자, 선택이 확장되는 거 보셨습니까?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오케이. 선을 추출했습니다. 서브 셀렉트 풀고요. 기존에 제가 선에다가 이너블린 렌더러, 이너블린 뷰포트를 체크해놨기 때문에 값들이 뜨고 있죠. 두께가. 첫 번째 것은 티크니스를 1로 줄여보겠습니다. 자, 다른 거, 요 두 번째 것은 이너블린 렌더러, 이너블린 뷰포트를 티크니스를 3을 줬네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소파 형태를 완성해 봤습니다.